안녕하세요. 플라잉노트입니다. 네, 한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승무원으로 입사하면 어떤 지급품을 받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희 오늘은 승무원으로 입사하면 어떤 지급품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이 비행근무 시 입는 유니폼을 회사에서 지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신입승무원이 됐을 때 그리고 유니폼이 변경됐을 때는 유니폼을 비롯한 지급품들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습니다. 지급품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요. 예를 들면 자켓, 블라우스, 스카프, 카디건 이런 것들은 일단 색깔별로 또 저희가 지급을 받아야 되고 구두만 세 종류, 그 다음에 가방이 네 종류.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윙, 뭐 이름표, 헤어 악세사리 또는 스타킹, 그리고 뭐 신발 주머니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하면 약 40종류가 넘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처음에 신입 승무원으로 입사하면 한꺼번에 다 지급품을 네. 주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지급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입사한 첫 해에는 한꺼번에 유니폼을 지급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600점대 포인트를 지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아이템들을 신청을 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2005년도에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안 프랑코 페레라는 유명한 이태리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신 거죠. 그렇죠, 페레.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지금 포인트 제도라는 게 없었고 어떤 식으로 지급품을 지급했냐면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라이백은 2년에 한 개씩 지급을 해주겠다. 네, 블라우스는 1년에 4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블라우스가 아직 많이 있는데 4개를 한꺼번에 갖고 어떤 사람은 플라이백 뭐 지금 없는데 2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맞아요. 하니까 아 그러면 2005년도에 유니폼을 바꿀 때는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포인트 제도로 바꾼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포인트 제도가 훨씬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필요한 물건을 각자 알아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템마다 차감되는 포인트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높은 아이템은 트렌치코트예요. 아, 맞습니다. 무려 224점이고요. 네. 오, 완전 높아요. 네. 자켓은 뭐 117점, 스커트가 65점, 스카프는 13점이었고 스타킹은 2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아이템마다 포인트가 굉장히 차이가 좀 있었죠. 일반 옷이랑 똑같네요. 코트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다음 자켓 뭐 이런 네, 거죠. 맞아요. 근데 포인트가 많이 있어도 신발이랑 가방, 장갑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제한 개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고요. 맞아요. 가방은 종류마다 좀 다른데 18개월에서 24개월, 장갑은 36개월 이내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 아, 그렇군요. 장갑을 아꼈어야 돼요. 근데 이 장갑 같은 경우는 또 겨울에만 쓰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600점을 받아도 신입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 후반기에 입사한 승무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3월 이전에 입사한 승무원들은 유니폼을 다 받고 1년을 기다려야 다음 해가 돼야 이제 600점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초반에 입사했던 승무원들은 엄청 이 포인트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1년에 한 번 이렇게 포인트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 정말 포인트 부족해서 난감한 승무원들이 종종 생겼어요. 나중에는 이거를 좀 보완하고자 생일이 있는 달에 생월 점수라고 해서 100포인트를 추가로 같이 생일 축하의 의미로 선물 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생일 선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부족해서 친구한테 구걸한 적도 있어요. 일단 먼저 친구한테 포인트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면 친구야 나 100% 맞지? 먼저 이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그러면 나 자켓 하나만 받아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포인트가 생겼을 때 갚았습니다. 저도 그 제가 사무장일 때는 포인트가 좀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네. 경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생일을 맞이한 팀원이 있으면 제가 스카프를 하나씩 지급, 제 포인트로 지급받아서 그 승무원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죠. 너무 센스 있는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막 포인트가 있어야만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포인트가 정말 부족할 때는 이 사직자들이 반납해놓는 물건을 보관해놓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저도 여기를 이용해봤는데 장거리백이 없는 고장이라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아 손잡이가? 네, 어쩌다 올라오면 줄줄 내려가고. 그럼 안 되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에 한 160점 정도 돼가지고 네, 맞아요. 높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포인트 내에서 이 장거리백을 하나 받으면
남은 점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사직자들의 물건을 보관해 놓는 곳에 아주 새 것 같은 물건이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받아서 아주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굉장히 럭키인데요. 운이 정말 좋았어요. 받자마자 아마 그 승무원은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퇴사할 때는 저희 모든 지급품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지급품 유니폼, 뭐 가방, 뭐 신발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 또 이제 승무원 아이디 카드, 그다음에 승무원 등록증. 그리고 회사 매뉴얼 이렇게 회사에서 받았던 모든 이제 무상으로 받았던 지급품들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반납한 제도 때문에 사실 오드리처럼 이렇게 막 그 포인트가 모자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저희가 대한항공 승무원의 지급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